한마디로 예. 이것이 그냥 가볍게 또 이렇게 생각한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1년 전에 사실은 뭐 1년 내지 1년 반 전에 사실은 이 출마 결심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굳히고 그때 맨 처음에 제가 한 행보가 부산을 전체를 내가 한번 발로 한번 가보자 해서 부산의 갈매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 갈매길 9코스까지 전체 1-1, 1-2 이렇게 하면 한 20개 코스가 넘는데 그 260km인데 거의 다 돌았습니다. 저 혼자서. 네.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은 그냥 뭐 운동삼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부산시장이 되겠다 그러려면은 부산 전체를 내가 한번 내 발로 한번 디디어 보는 것이 이것이 저 출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넘었을 겁니다. 막 그 시작할 때가 예. 뭐냐면은 누가 뭐 한간에 뭐 나이도 아직 그렇고 뭐 몸값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그런 진단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사정이라는 것은 강 건너 불난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 진짜 있는 형국 우리 집으로 치면은 지금 불이 기둥에 붙은 형국이에요. 안 그러면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2-3년 안에 진짜 비상사태 선언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가면 부산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모든 수치가 그런 걸 다 증명하거든요. 지금 2년, 3년 지나면은 인천보다 이제 떨어지는 거는 명약하고 반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부산 하면은 6.25 때 대한민국 부산 빼고 다 뺏겼습니다. 부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경제성장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품 전부 다 부산항에서 출발했다고. 섬유다, 목재다, 합탄이다.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부산이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또 70년대 부마사태,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그런 군부 독재 시대에 부산하면 민주화의 또 성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쉽게도 그런 부산 사람 하면은 저 대학 갈 때도 친구들하고 부산에서 다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자존심이. 그런데 바로 그때 80년대부터 이제 지금 80년, 90년, 2000년 한 30년 동안 계속 다운스트림입니다. 부산 모든 수치가 사람도 돈도 뭐 정보도 모두가 다 떠나는 도시. 젊은 사람들이 특히 돌아오는 도시가 아니라 떠나는 도시예요. 인구가 많이 줄었죠. 인구도 많이 줄고 인재도 줄고 돈도 줄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산이. 제가 뭐 그냥 부산이 장난으로 이대로 가면은 부산 저는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절박한 시점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제 부산 뭐 지금 이제 나이도 뭐 하고 당 총장도 하고 뭐 총재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60, 70대 이런 사람이 부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한가할 때 하는 이야기죠. 지금 부산 처한 상황이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때는 부산 시민들의 갈증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부산 시민들 10명을 만나보면은 10이면 10 만나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열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뭔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뉴페이스가 나와서 저질러도 우리 부산말로 저질러도고 뭐 그동안에 뭐 국회의장이 없었습니까? 뭐 무슨 당에 당대표가 없었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늘상 연공서열식의 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산에 대한 인식이 아주 한가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경험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산 시민들의 그런 갈증의 소재나 또 부산이 처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런 20년, 30년 뭐 지금 뭐 금융되는 분들이 뭐 장관도 하시고 뭐 대사도 하시고 당의 주요 당직도 맡고 하신 분들의 그런 정치적 경험이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일치는 커녕.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런 올드 스타일이 여러 가지 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중앙에서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인식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안일한 판단이다. 아직 그런 분들은 아직도 새누리당 하면 많은 국민들이 좀 불타분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지금 부산 어렵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진표를 내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기판에 패를 진용을 짠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대구시장, 충남도지사 쭉 16개, 17개 짰는데 지금 금융되는 후보들 중에 전부 대부분이 아마 60대 뭐 장관하시고 당에 뭐 당대표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도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의 후보라고 16개, 17개 나오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아무리 못해 억지로라도 40대 후보가 들어있는 게 새누리당의 활력을 위해서도 또 국민들이 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부산 시민들이 이제 그런, 그렇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게 있느냐? 있죠. 맨 처음에 사실은 이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인지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인지도 수준이 있고 특히 다른 지역과 좀 특이한 것은 뭐 대구 이런 데하고 좀 특이한 것은 부동 무응답층이 60, 70%입니다. 부산. 아, 그렇게 높아요? 그런 높습니다. 하여튼 50%는 무조건 높고 50%는 무조건 위이고 대구만 해도 현역 시장이 다시 출마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뭐 부동층이 많이 한 3, 40%밖에 안 돼요. 부산이 거의 60%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여론조사가 참고 자료로 본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정확한 여론조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 개의 여론조사 했을 때 김세현 의원이 거의 1위를 다 했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그것은 뭐 김세현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제 탁월한 또 그 장점이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의 그런 열망이 뭔가 새로운 변화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하셨죠. 근데 지금 부산에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경제사회 지표죠. 그런 데이터 보면은 안 좋은 것 중에 부산이 거의 1, 2, 3등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지표. 근데 뭐 고용률이다, 네. 실업률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또 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에 하나도 없거든요.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 있는 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뭐, 그거는 여론조사 하나 안 하나 제가 볼 때 시민들의 그런 그 좌절감 같은 거는 워낙 그 누적이 되어 있죠. 그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관료형 또 공직자들의 좀 안정형 리더십이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시장 한 사람의 무슨 책임은 아니고 지금 뭐 허남식 시장님도 잘한 것도 많죠. 특히 이제 뭐 이런 SOC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 부산 발전, 부산 미래를 위해 어떻게 보면은 그 눈에 드러나지 않는 든든한 그 어떤 기반 뭐 터를 조성했다 이런 저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또 아까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산이 상대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인천이나 이런 데 활력이 우리가 볼 때는 있는데 부산이 왜 이제 뭐가 없냐 상대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건 사실 새로운 변화 또 좀 가치를 그 공직자 관료형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배분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인 또 좀 젊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리더십 그런 측면에서 좀 후자에 대한 욕구가 뭐 많이 있다고 대부분이 다 지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이게 뭐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그 컨셉과 스타일 쉽게 말해서 컨셉과 스타일에서 전혀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 꼭 나이를 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의 올드 스타일에 젖어 있는 분들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되겠습니까? 내가 부산 내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이렇게 하자. 한번 따라와. 이런 식의 명령형 뭐 지시형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저는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그런 올드 스타일에 물들지 않은 그런 그 리더십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뭐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외 계층의 문화의 향기를 우리 서비스를 해야 된다.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일을 하면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박물관 짓자, 미술관 짓자, 또 뭐 오페라 하우스 짓자 나간다고. 그럼 그거는 이제 결국 또 건물 짓고 하려면 돈 필요하고 그러면 국비 빨리 서울의 국회의원 해가지고 돈 예산 따오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예산을 뭐 한정된 돈인데 그거 부산만 어떻게 다 가져오겠습니까? 자, 예컨대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들한테 또 소외된, 특히 소외된 그 계층의 그런 시민들한테 문화의 그런 그 어떤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늘상 발상을 어떻게 미술관을 지어야 된다, 오페라하우스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짓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 짓는다고 사람들 무조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낭비하는 경우 많았다고. 차라리,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지금 더 급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의 향유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소외계층을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좀 찾아놔서 오페라, 뭐, 합창단이 있다 하면 합창단이, 물론 이제 음악하고 하려면 뭐, 방음시설도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서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인데, 합창단이 직접 어려운 소외계층 그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들려주고 그 어떤 그 비용 예산이 드는 부분을 시에서나 국가의 재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해준다.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그것도 초등학교 요즘은 감당이 많잖아요. 그런 거 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하던 애 꼭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생각 자체가. 뭐 애를 하나 들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만 더 들면은 이제 세부적인 공약 같은 건 뭐 나중에 그 정책 우리 그 팀들하고 조율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만은 부산, 울산, 뭐 경남 아마 대부분의 그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제 결국 국가 간의 경쟁도 경쟁입니다만은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큰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 경쟁. 근데 사실 도시 경쟁력 하면은 중국의 뭐 어디 뭐 상하이다 뭐
뭐 일본에 뭐 도쿄다 뭐 쭉 하면은 또 미국의 뉴욕이다 뭐 하면은 우선 사이즈가 좀 뭐 그래도 한 천만 정도는 돼야 이게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건 인정하죠. 근데 현재까지의 그 부산 쪽의 발전 그 전략이라고 하면은 아쉽게도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칸막이 딱 쳐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는 식으로 서로 간에 경쟁 막 치열하게. 근데 울산 100만 원, 울산이 GRDP가 뭐 4만 불, 5만 불 된다고 하더라도 그 100만 원 가지고 국제적인 시장, 뭐 경쟁 그 각 시장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천만의 그런 그 경제 생활권, 거기 뭐 MB정부의 광역 경제권이 되었든 또 지금 정부의 따로 지방 발전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든 간에 어떻든 행정 체계 개편, 그것도 뭐 물론 장기 과제죠. 근데 그거 이런 걸 다 넘어서 법 이런 걸 넘어서 이게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 그렇게 되려면은 부산 같은 데서 맏형 도시 또 보통 이제 중추 도시라 하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은 뭐냐면 부산에 꼭 뭐 공장이 와야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장원의 그런 생산 서비스죠. 생산자 서비스라는 개념이 보통 그런 걸 자꾸 지원하고 부산에 무슨 금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에 아주 이제 고도 직접 기능을 부과하면은 이게 같이 부산 울산 경남이 합하면 그래도 800만 1000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맞는 거고 또 그럴 때 부산의 그런 의미가 있다.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프로젝트다. 또, 뭐, 저도 그 관심이 있습니다만, 환동해권 경제 그런 권이라고 하면, 그리고 환황해권, 환동해권, 이렇게 두 권을 끄면은 중간에 딱 결절점이 부산이거든요. 글로벌한 그런 그 시각으로 보더라도, 부산이 그런 식으로 가야 동아시아의 어떤 중심 도시로 그래서 뭐 상해다, 싱가포르다, 뭐 홍콩이다 이런 데하고 그래도 어깨를 견줄 수가 있지 않을까. 예, 부산이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 그 말은 그 말은 이제 해양수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제 국제 도시를 지향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부산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국제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부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유치하려고 외교부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고 하는데 국제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혜의 지형 조건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지리적인 그런 요충지 이런 측면을 보면은 국제도시로 국제항구도시로 진짜로 뭐 싱가포르다 뭐하고 뭐하고 마드리드 저 싱가포르다 네덜란드 뭐 로테르담 뭐 이런데 비교해서 혼색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부산에 국제 기구도 없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쉬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기에는 아직은 불편하니까. 뭐, 언어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 뭐, 주거,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여건상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한 게 전문가들하고도, 어디, 진짜, 특정한 구를, 뭐, 근데 특정한 조언을 정해서라, 차라리 영어 공용화를 이 지역은 하자든지, 뭐,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거기에 진짜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뭐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어느 신문에 한번 나왔었는데 내년에 한 아시안 정상회의 같은 걸 합니다. 내년에 그다음에 이제 ITU 정권회의를 부산에서 하고
근데 한 아시안 정상회 가면 예를 들면은 그 정상들이 쉽게 정상이 오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부산 같은 데서 좀 이렇게 개최를 하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거든 그거는. 그런 거 부산에서 한번 개최해 보려고 뭐 외교부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게 뭐 부산 경제를 살린다, 부산 산업의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거 해결하면 뭐 부산 시장 안에 대통령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제조업은 저는 그 어쨌든 장원, 울산 이런데 또 양산 이런데 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조업을 뭐 하는 건 땅도 없고 땅값이 얼마든지 안 됩니다. 아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천만의 사람들이 진짜 왁작지근하게 하려면은 그런 제조업을 생산지를 도와주는 서비스 산업. 예, 근데 이제 뭐 교육, 금융, 문화, 사실 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를 해서 IT도 그쪽에 좀 들어가는 거죠. IT도 근데 뭐 IT가 무슨 IT 뭐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영화에 만드는 그 절차에 뭐 창작 뭐 하고 뭐 기획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짜증나요. 전후반 그 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산을 특화를 시키면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직접 왁작지근하게 부산 맏형 도시로서 이제 뭐 사람들이 직장은 울산 뭐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교육이나 문화 뭐가 잘 되어 있으니까 집은 다 여기서 출퇴근 하는 거죠. 여기 또 소비도 하고 그런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용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 없는 성장. 제조업의 문제가 그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우리가 부산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 고용 그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아마 뭐 통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제조업보다 뭐 1억원, 10억원 뭘 하면은 제조업은 뭐 4명이면 서비스만 한 10대명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 불러 모은 다음 직격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 역할.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물류도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지형, 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더 좀 전문성 있게 이야기를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단순히, 우리 부산이 작년에 뭐, 1700만 TEU를 물동량이 실어 날랐다. 뭐, 세계에서 뭐, 옛날에 뭐, 3위였는데 지금 4위, 5위로 떨어졌다. 뭐, 상하이는 뭐, 3300만 TEU인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뭐, 그걸 많이 늘려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네, 물론 필요하고, 더 많은 배를,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서 또 좋은 그 시스템을 해서 더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나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그 물동량 많이 난다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죠. 크기를 물동량을 많이 해야 되는 기본. 오히려 그 전후방에 그 물류를 하는데 옆에서 그 부두 인근 배후지에서 뭐 그런 거 서비스 뭐를 이제 지원해주고 뭐 그런 데서 오히려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좀 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단순히 그러니까는 뭐 공항 크게 짓고 공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공항 하자는 게 공항만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 그 주변에 다 해가지고 이것이 서비스, 교통 물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 부분은 신공항 문제는 맨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부터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산 의원 거의 대표 비슷하게 맨 처음에 나가서 아주 그래가지고 그때 경향신문에 거의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난 적이 있죠. 본회의장에서 제가 오무다 오무라는 그큰그 팻말 들고
본회의장에서 총리한테 질의하는 게 뭐 경향신문에 거의 뭐 엄청 크게는 무철학이다, 무절차다, 무내용이다 뭐 이래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제 친구들도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나라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인천공항이 있으면 되지. 와, 부산에서도 신공항도 지금 다른데 뭐 고추 말리는 그런 공항 안 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인식이 많이 있죠. 고추 말리. 예. 그런데 지금 부산에 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국내 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제적인 허브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저는 이걸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발전.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려면은 통일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여러 뭐 전문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그 글로벌 경쟁은 오션 이니셔티브, 해양 이니셔티브를 어느 나라가 지느냐 여기 달려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호도다 뭐 무슨 방공식별 다 있는 거와 관련돼 있거든. 뭐 해양 문화 자원 뭐 물류 교통. 근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그 해양 이니셔티브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서울이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을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인천이라는 건 지정할 좀 한계가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는 그 가장 키워드가 해양 이니셔티브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다가 있는 부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 부산이 그 해양 이니셔티브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말은 되어야 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인과관계가 자, 그러면 부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거기에 물류기지가 될 수가 물류기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전문가들 뭐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거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이게. 서울의 저 어떤 뭐 보고서를 쭉 보면은. 대한민국 발전하려면은 해양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된다. 해양 이니셔티브를 지려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뭘 하겠냐? 그래서 기본은 물류 사막, 그러니까 에어, 그 다음에 저 육상, 그다음에 바다, 시, 에어, 레일, 이거 사막, 물류 사막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신공항의 문제를 부산 지역의 이기주의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발전 전략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수요조사, 뭐 타당성 조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만은 저는 뭐 쓰셔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저 방송에서 담으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주는 게 맞아. 지금은 그 부분은 이제 뭐 해양수산부, 원래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뭐 반드시 100% 다 지켜질 수는 없는 게 또 정치 현실이겠죠. 그렇지만은, 신공항, 가덕도에 만든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유치한다. 또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또 만든다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거든. 네. 근데 어떻게 뭐 하다 보셔서 그런지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거의 해양수산부는 거의 폐기 상태고 신공항은 뭐 지지부진하고 선박금융공사도 지금 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용의 그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민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이 작은 약속도 아니고 큰 약속 세 가지, 한 개도 아니고 세 가지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뭐, 그냥 실망, 이런 단어보다는, 사실은 아주 괘씸하고, 분노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뭐, 부산지역 세나 국회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닌 거죠.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선거 같은 것도 어렵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중요한 거 작은 것도 아니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선은 오거돈 선배님이 뭐 저는 잘은 모르고 상당히 그 경륜을 갖추고 인품도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언론의 그 보도를 보면 우리 오거돈 그 선배님의 그 행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보면 이런 식입니다. 안철수 신당하고 뭐 접촉 뭐 했는데 뭐 불러주면은 뭐 의사가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나는 시민 후보로 또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또 새누리당을 염두에 두고 어떤 당이라도 가도 대화할 생각이 있다. 민주당 뭐 그 부분은 뭐 옛날에 했지만은 뭐 당적은 지금 놓고 있다. 주목 보면 워딩의 그 취지가 좋게 말하면은 모든 가능성을 나 다 열어놓고 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뭐냐면은 아주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말해서 부산시장으로 내가 하겠다, 하고 싶다. 그렇지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자기는 더 따져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360만 부산 시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런 식으로 부산시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아, 새누리당이 불러주면 새누리당에서도 뭐 할 수 있고 무소속이 불러주면 뭐 시민 후보로 할 수 있고. 아이, 그거는 진짜 어부질이 그야말로 좀 요모조모 살피자 뭐 이쪽에도 좀 점수를 따고 저쪽에도 점수를 따고 그렇게 뭐 간보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가 왜 부산이 고향이면서도 부산에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다른 지역보다 없냐? 그것은 부산 시민들은 깨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자기 백남아 달고 나오는 걸 원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기회주의적이라고까지 그렇게 지금 뭐 오거돈 선배님 뭐 행보에 대해서 제가 뭐 그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기 유리한 게 어떤가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부산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정당 정치라는 게 우리 헌법상에 돼 있고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너 어느 소속으로 나오겠다든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간보는 게 기회주의잖아요. 네. 뭐 그렇게 그래도 워딩이 기회주의는 조금 너무 좀 터프하고 안철수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철수식의 간복. 그런 간보기 정치 비슷한 거 아니냐. 당당하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도리다. 말씀. 큰 것도 지금 이제 세 가지도 지금. 그 큰 그런 공약에, 뭐 아직 뭐 완전히 킬된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로 되는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뭐 박수 쳐주십시오 이럴 입장은 아닌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자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정치 현실에서는 어떻든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철수 신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또는 뭐 무소속 뭐 그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이놈이 참 칠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흡족이 안 됩니다. 네, 흡족이 안 됩니다. 뭐 하는 게 뭐 일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놈이 좀 여러 가지로 그 믿었지 않다고 해서 그래도 옆집 아들을 우리 집안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냐면은, 이놈은 칠칠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에 부산이 어렵고 힘들 때,
부산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뒹굴고 같이 풍찬 노숙하고 독도로 먹을 건 욕도로 먹고 같이 견뎌왔거든. 근데 안철수 뭐 또 무소속 뭐 그 민주당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그동안에 뭐 부산에 크게 시민들이 힘들고 할 때 같이 시키면서 뭐 이거를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한 세력으로 그분들이 자리 잡기는 아직은 힘들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다른 두 가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좀 지금 그거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 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차피 시장이 임기가 6월 선거 이후 7월부터 되면은 그게 지금 타당성 수요조사가 뭐 8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일 그걸 이제 어떻게 밀고 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물론 그것이 뭐 시장 한 사람의 힘으로 되고 안 되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은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렇다고 뭐 삭발하고 뭐 사표 쓴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이상의 각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내는 것이고 충분히 저 설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 보고서를 진짜 어느 시점에 되면은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밀양시장 이런 데 전달하는 그 행보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중진차출론 이런 데 뭐 중진차출론 또는 뭐 추대론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우리 정당 정치나 또 우리 당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냐면은 정치 행위는 뭐 시험 공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의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제로입니다. 정치적인 의지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치적인 의지가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걸 뭐 억지 춘향식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선거에 나서게 한다. 그게 옳으냐? 저는 그래가지고는 이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이겼다 하더라도 선거의 승리가 뭡니까? 선거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그 시민들에 대해서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아 의지도 그리 없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그 일 잘하겠습니까?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그 아주 초반전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진짜 인기 좋다는 거죠. 오히려 당내의 그런 그 뉴페이스들을 많이 동참을 시켜서 거기서 치열한 그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그런 관심을 유발시키고 그 속에서 내적인 동력 이런 걸 불태워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리 새누리당의 역할 아닙니까? 아, 사람이 이제 한마디만 더 들면. 오바마가 뭐, 시민운동 잠시하고 초선 국회의원 그것도 중간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제가 근데 부산시장 한데, 6년 지금 국회의원 7년째 지금 이제, 그럼 부산시장 하는 거 오바마 그렇게 하면은. 처음 대통령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 경험이 훨씬 많은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왜 그러면 오바마가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를 이끌었느냐. 처음부터 오바마 그런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정치적인 인물로 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새누리당이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생겨요. 뭐 하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그 임무를, 정치적 임무를 좀 이렇게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하면은, 뭐, 어디, 뭐, 고개를 자꾸 당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은 외면하고, 밖에 해가지고, 뭐, 누구, 뭐, 왜, 무슨 장관을 한 사람이다, 무슨 뭐, 뭘 한 사람이다, 차출, 그거는
저는 책임 정당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쨌든 우리 당내 많은 보석들을 더 갈고 닦고 또 때리고 채찍질하고 단련시켜서 키우는 그게 필요하고 그게 또 민주주의 발전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닙니다만은 첫째는 부산의 그런 그 지형 정치 지형의 그 퀄리티 질이 우선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당내 경선 통과하면은 부산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택도 없는 우리 부산으로 지금 부산 표현을 지금 택도 없는 그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뭐냐면 지금 부산은 특히 제 지역구 같은 낙동강 벨트는 이제 완전히 그 옛날로 치면은 옥토라고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자갈밭입니다. 전 박빙입니다, 전부 다. 지난 총선을 보면은 거기 그 낙동강 벨트 다섯 개 선거구가 전부 3% 차이예요. 그러고 다섯 개 선거구에 문재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3대입니다. 그러고 이긴데도 전부 3% 4% 차이예요. 지금은 하물며 그중에 또 한 명 무소속으로 가서 지금 다섯 개 낙동강 벨트 선거구는 2대 무소속 1대 2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격차도 보면은 그렇고, 이제 완전히 박빙이죠. 저도 선거 나, 저도 4%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는데, 쉽지가 않다. 거기에, 이제 안철수 그런 그 현상까지 이제 감미가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기를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저는 단일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이라도. 네, 마지막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정치 발전에서 맞지가 않죠. 않지만은 뭐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보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뭐 당 대표 했는데 어떻고 뭐 무슨 뭐 무슨 장관 했는데 어떻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스타일이나 뭐 그 행 그 모습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이기기 어렵다. 오히려 제가 하나만 더 그런 거 안 쳐도 내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오히려 한번 우리 저 대표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나 안철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바라는 구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좋겠다. 제일 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낡은 정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올드 스타일. 올드 보이. 이야기들 보면 그쪽에서는 박민식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자기들의 새 정치가 여러 가지로 어필되기 어렵다. 그렇게 실제로 뭐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저는 출구 전략 뭐 수없이 제가 방송이나 가서 출구 전략, 뭐, 출구 전략입니다만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그 파트너로서의 그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야당에서 지금 뭐 할, 제가 볼 땐 그렇게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 야당 오늘 만나면은 배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데 계속 그 야당 지도부에서 특검 하는데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지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될 게 없어요, 특검이. 해놓은 게 없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금 그 국회에서 뭐 특위도 했죠. 지금 또 그래가지고 재판, 수사도 아니고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재판 지금 다 끝나갈 판이에요. 재판이, 곧 재판 이제 다 끝나. 아, 그게 지금 특검을 뭐, 철 검사라는 것은 어떤 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특별 검사의 임무지 않습니까? 사안을 규명하는 게. 그걸 위해서 특별 검사보다 뭐다 인력도 하고 몇십억씩 예산도 지원하거든. 사안을 규명하는 게. 이게 색깔이 뭐 노란색이다, 흰색이다, 사안을. 그런데 여태까지 특검은 한 번 빼고는 그런 사안 규명을 다 실패했습니다. 단 하나 그래도, 유의미했다라고 하면은 여야 정쟁의 도피처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치면은 대표님 말씀대로 출구 전략이 될 수는 있죠. 전쟁을 해소시키는 하여튼 이제 도피처 역할을 한 거죠. 넘어가는. 예, 네, 넘어가는. 근데 만약에 특검 지금 하면은 제가 볼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근데 그거 하려고 수십억의 그런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 진상 규명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빤히 알면서. 뭐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입법 그 하는데 가장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평가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야당의 그 어떤 분들이 뭐 언론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박근혜 정부에 도대체 경제민주화 말만 하고 한 게 뭐 있냐. 또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더욱 말도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한 게 뭐 있냐 라고 하면 저는 야당 의원들한테 참 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9대 우리 2013년도 국회에서 제일 법안을 통과 많이 시킨 내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아, 예. 정무위원회. 수치가 그렇게 증명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있는 법안 수십 년 동안의 과제였더라고 하는 일가 몰아주기다 또 순환 출자다 뭐 프랜차이즈 법안이다, 하여튼 웬만한 쟁점이 된 법안을 한 70% 이상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 통과시킬 때, 정말 언론에도 많은 관심을 주고 했지만은, 여야 의원들이 정말 많이 머리를 맞댔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언성도 높이고, 그래도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서로 설득하고 양보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전반기에, 그 다음 며칠 전에 또 순환 출자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참가해서 자기들이 직접 참가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부산,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다 걸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민주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건 그래 놓고,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지금 와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기가 맨 처음에 집을, 경제민주화라는 집을 자기가 지었다고, 잘 지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금 와서 그 집은 사실은 집이 아니라 운막이다 라고 하는 꼴이다. 아, 참 이 타이밍이 참 곤혹스럽기도 솔직히 한데 제가 뭐 그저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 공약이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켜야 된다. 개인 소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정당공천제 폐지만 공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이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정당공천제 유지냐 폐지냐 이것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 새누리당 좀 잘못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오면서 마치 선악의 개념으로 이해가 돼 있다고 대중들한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 그때 우리 공약할 때도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폐지하느냐는 게 정당공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다 같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지하자면. 어떤 제도를 개선하든, 뭐, 폐지하든 네. 유지하든. 당연히 거기 따르는 부작용을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폐지를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야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죠. 예, 근데 뭐, 위험 문제다, 여성, 지금 뭐, 심상정 의원 그런, 그 정의당 같은 데는 이것도 절대 반대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가치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뭐 내천 문제다 또 위헌성 문제다 또 여성 그 문제다 뭐 정치 신인 진입 문제 이런 거는 아무 관심 없이 떨어지고 그냥 정당공천제 폐지 유지 이거는 말 사실은 정당공제 폐지하더라도 폐지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 내지는 관심을 안 기울이 시다가 어제 황우여 대표가 그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제가 당내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쇄신특위 마칠 때도 이야기하고 뭐 쭉 물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정치 공약, 그 정치 쇄신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그 당시 때 정치 쇄신 공약 상향식 공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정당 공천제 폐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 핵심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제도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의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이 상향식 공천하자 정당공제 폐지하자는 게 그 정신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방법으로 그 두 가지가 여야 공약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식 공천은 지금 그 두 가지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향식 공천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논의가 없는 겁니다. 공천권의 그 핵심은 내가 더 이상 국회의원 시다바리가 아니다 이거거든.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사실은 박탈시키는 거예요. 박탈시키고 그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이 논의에.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려면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박근혜 후보든 그렇고 문재인 후보든 다 그 상향식 공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제 됐는지 그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고 국회의원이 사실상 가지고 있던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이런 부분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그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 똑같은 정치 공약이었어요. 그 상향식 공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이것도 상향식 공천도 저 여당이다 뭐 야당이다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합의가 돼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뭐 여태까지 그런 거 당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당 대표가 어제 이제 갑자기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개방형 국민 참여 경선 하자 하니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나 야당에서는 이거 정당 공천제 이거로 몰리니까 이제 뭔가 뭐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럼 당에서 뭘 했냐는 거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정치 공약인데 그런 그 과정의 문제에서 제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정말 힘드시죠? 하루하루가 아마 팍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우리 부산 하면은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우리 부산 시민들 하면은 우리 사직 야구장에 그 뜨거운 그 열기 그런 에너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참 기운 빠지는 소리만 들려오고 부산이 사람들이 좀 막작 지껄해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가는 도시가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쉬울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부산 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있다. 낭떠러지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지금 우리 발등에 우리 집안에 불이 크게 붙은 형국입니다. 이런 때는 패기와 또 열정 정말 고향 부산을 한번 지키고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소명의식을 가진 젊은 에너지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